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그맨 김학래 임미숙 부부는 1994년 서울 강남에 지인들과 대형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야심차게 문을 열었지만 동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폐업을 하고 피자집을 냈지만 바로 옆에 유명 피자집이 들어서면서 4년 만에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어서 창업한 미사리 라이브 카페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IMF를 당했습니다. 이미 골조가 올라간 상태라 공사를 밀어붙였지만 4억 원의 사기를 당하자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니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주님께 매달린 임미숙 집사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젠 지쳤어.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은 포기해야지. 진정한 포기를 경험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를 통해 임미숙 집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생각에 부부는 함께 창업을 위해 기도하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일단 목이 좋은 장소를 고르기 위해 유명 식당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중식당 린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숙의 임과 김학래의 김을 합친 중국식 발음을 착안해서 만든 상호명이 린찐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학래 집사님은 말합니다. 사업 성공은 아내의 기도가 컸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내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려준 사람이 아내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분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와이프를 잘 만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김학래 집사님은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 부부의 삶과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되갚는 일에 나설 계획이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부부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참교육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죽어가는 영혼에게는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어느 날 토마스 에디슨은 편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종이를 주면서 이것은 꼭 엄마에게만 주라고 했어요. 엄마는 편지를 열어본 후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 편지를 에디슨에게 크게 읽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좋은 선생님이 없고 이 아이에게는 너무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직접 가르치십시오. 수십 년이 흐른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 어린이는 인류 최고의 발명가가 되었는데 어느 날 에디슨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옛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구석에 있는 접힌 종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에디슨은 그것을 집어 펼쳐 보았는데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신이 모자란 전능아입니다. 더는 이 학교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퇴학입니다. 이 글을 읽은 에디슨은 몇 시간을 울고 난 후에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토마스 알바 에디슨은 모자란 전능아였지만 그의 영웅적인 엄마 때문에 세계의 발명가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 그리고 모든 허물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남에게 또는 주변 이웃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말로써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것으로 심으면 선한 것을 얻고 악한 것을 심는다면 악한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에 좋은 것을 심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이끌지만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벤 카슨 의사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아이를 악성 뇌종양에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의 손으로 의학계에서 명성을 날리는 벤 카슨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집 주변을 배회하며 흑인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일삼고 생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그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생이었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두말하지 않고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해서 못할 리 있느냐. 그의 어머니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긍정적인 희망적인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욱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이나 선생님이 던져주는 말은 한평생 두고두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카세는 어머니 말씀 덕분에 용기와 힘을 내어 분발한 결과 미국의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언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영산 조영규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여러분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분명하고 꿈이 뚜렷하며 입술의 고백이 확고하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업을 당신을 통해서 했느냐, 당신 뒤에 누가 백이 있느냐, 누가 돈을 대주느냐,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돈을 내준 백도 없고 빈손 들었지만은 저희 생각 속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찼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아무리 안 되는 환경에도 된다. 좋아진다. 승리한다. 그리고 이루어진 꿈을 가졌었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없는 것이 이루어진 꿈을 마음속에 늘 그려놓아요. 마음속에 빈 공간을 두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벽에 아름다운 꿈을 그려놓아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해도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합니다. 생각하고 꿈꾼 것을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눈은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일 없어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히 여러분의 갈 길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과 입술의 말로서 만들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받을 수 있고 아내가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축복받을 수 있고 우리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생각과 꿈과 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가 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보배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닫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혜가 천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다 열어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꿈꾸고 말을 하십시오.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변화가 다가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